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서 양봉을 하고 있는 정주근이라고 합니다. 올해 양봉을 한 지 10년 차가 되는데요. 20대 후반에 양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많은 고민을 했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양봉을 접하게 됐고요. 해보니까 나랑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라이프 스타일과도 딱 맞는 거였습니다. 저는 도시에서의 삶보다는 농촌에서의 삶을 원했었거든요. 그렇게 20대 후반에 양봉을 시작하게 되고요.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나이도 젊었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정말 양봉의 소득 가지고 생활을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 6년간은 다른 일도 같이 해가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제가 평생 양봉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부터는 양봉을 전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4H는요, 제가 7년 전부터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에 처음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이었고요. 우연찮게 아는 형이 4H 활동을 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권유를 해서 4H에 가입을 했고요. 확실히 4H에 가보니까 저와 비슷한 또래들도 있었고요. 형, 동생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농촌 생활에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농에 관해서도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세종시가 커지면서 그리고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되면서 젊은 농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세종 4H도 성장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그래서 참 재밌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도 잘 되고 그리고 재밌게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생산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산된 생산물을 판매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어떻게 하면 잘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앞으로의 시대는 우리가 그냥 생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소비자랑 밀접해지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다가갈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좋은 교육의 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영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줬는데요. 그게 유튜브 교육인데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리고 편집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혼자 하려면은 엄두가 나질 않는데 다 같이 모여서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농업을 하는 친구들도 조금씩 유튜브에 도전을 하고 있어서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육을 통해서 두 달 전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많이 올리진 않았지만 그래도 없는 시간 쪽에서 꾸준히 한 일주일에 하나씩은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의 컨텐츠는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양봉을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꿀에 대한 이야기, 꿀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농촌의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 더불어서 좀 나아가서는 이제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컨텐츠도 다룰 예정입니다. 더 열심히 하는 유튜버 허니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청년농부 화이팅! 세종시 4H 화이팅!